오늘은 우리가 지금까지 역사 문학을 했고 오늘은 그 하도 역사만 얘기하니까 여러분 아마 골치 좀 아팠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시원하게 유미주의 아름다운 게 대해서 공부하기로 합니다. 보통 이제 문예 사조에서 말할 때는 신미주의 혹은 탐미주의 그렇게 말하고 예술을 위한 예술 그 모든 이 문학 예술 전체에 걸쳐서 미학 아름다움이 제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예술을 위한 예술 이게 이제 여기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크게 나누면은 문예 사조사적으로 보면은 1890년대에 유행했던 한 사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쓸모 없는 문학 문학을 위한 문학 뭐 뭐를 위한 문학 이게 아니고 오직 미학 아름다움만을 위한 문학의 총체 모든 문학 예술사 음악 미술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예술사에서 아름다움을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거 그것을 총칭하는 겁니다. 전 사조에 고대 예술부터 현대까지 전 사조에 걸쳐서 아름다움을 중요시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거의가 낭만주의 퇴조기에 혹은 낭만주의와 함께 발화해서 지금까지 쭉 내려오고 있는 거죠. 그럼 예술사에서 이제 이 유미주의 이렇게 말하면은 네 가지가 이제 중요한 그 가닥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순수 미학의 기본. 우리 여러분도 문학하면은 순수 문학, 뭐 우리나라 같으면 참여 문학, 뭐 역사 문학 뭐 이런 나누죠. 그럴 때 순수 문학 하는 그 자체의 뿌리가 바로 이 유미주의다. 여기서 이제 발화한 겁니다. 그래서 순수 문학. 순수 문학이 어떤 단어 앞에 순수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순수가 있나? 한번 넣어봐요, 어디다. 순수 정치. 가능해요? 안 어울려요? 순수 경제. 그러니까 그냥 문학이면 문학이지 문학 앞에 뭘 넣으면은 그 참 복잡해져요. 어쨌거나 순수 미학의 기본입니다. 순수 음악 뭐 이런 주장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는 성문학의 기본 되는 게 바로 이것도 유미주의입니다. 성 사실 아름다움 찾아 들어가다 보면 결국은 궁극에는 다 그 성으로 귀결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절망 퇴폐 악마주의 세기말적인 사상이죠. 그 사상의 뿌리가 바로 유미주의에 있는 거다. 네 번째는 상징주의와 초현실주의 이런 게 다 수수미학에 있는 거다. 이걸 머릿속에 두시면서 참고도서는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 있으니까 이것뿐인 건 아닙니다. 저거 집에서 그냥 찾기 좋은 책 찾아가지고 한 개 적어지 그 외에 많아요. 많은데 뭐 이 중에 한 권만 봐도 되고 하나도 안 봐도 지장 없어요. 강의만 듣고 여러분 그냥 아 유미주의가 이런 거다 그렇게 파악하시면 됩니다. 대개 이제 유럽에서 말할 때는 물론 그 이전에도 유미주의가 있었습니다. 모든 문예 사전은 이미 그리스 때 다 있어요. 사실주의 그리스에 다 있고 낭만주의 그리스에 다 있고 다 있어요. 초현실주의도 다 있어요. 그런데 문예 사전을 볼 때는 이게 다 발전된 걸로 시대별로 나눈단 말이죠. 그렇게 볼 때는 유럽에서 대개 말하기 에드가 알란 포 이게 선구자다. 유미주의의 그야말로 예술지상주의의 선구자다. 그 에드가 알란 포에서 출발합니다. 에드가 알란 포는 여러분 잘 알죠? 여러분 머릿속에는 담정 추리소설을 기본으로 알고 있는데 보드레르가 에드가 알란 포에 굉장히 반해요. 반해가지고 뭐 직접 프랑스 말로 번역도 하고 이랬는데 그냥 딱 그러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드레르가 보고 영국에서 스윈번이 보고 이렇게 쭉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1번 신미주의. 저기서 말하는 게 이제 이런 주의다. 그러면 이제 1번 책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교훈주의의 반대입니다. 인생론의 문학 중에서 아름다움만 딱 꺼내는 거예요. 교훈적인 게 다 버리고. 그래. 시대적인 배경으로는 예술품 생산의 자유 확보로 예술을 위한 예술을 설 자리 가능해진 거. 예술가 자신의 권익을 옹호하는 거. 이게 바로
유미주의 기본 설자리다 이래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의 종교화, 절대화, 예술의 상아탑, 조금 약간 돈 사람들이에요. 네. 그 사실 그 왜 나는 이래 보거든. 인간이 하는 모든 생각과 활동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해야 돼요. 그 인간을 넘어서 그것만 섬긴다. 하나님도 나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있다고 보는 사람이거든. 신조차도. 그런 거죠. 인간 버리고 신만 위해서 한다. 그럼 우리가 중세로 돌아간 거죠. 정치도 우리를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거지. 오직 정치만을 위한 것도 아니야. 그런 거거든.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고 오직 아름다움만 할 때 약간 돌았죠. 그런데 돈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저것도 큰 소리 뻥뻥 쳐요. 자, 그럼 이제 이 그 유미주의 말할 때 이제 철학 사상으로 보면은 칸트를 이제 갖다 기대해요. 내가 볼 땐 궁합이 별로 안 맞은데 자기들도 이제 철학적으로 무슨 뿌리가 있다 하면 그래야 좀 유미주의 설자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보기엔 칸트를 갖다 댄 것 같아요. 뭐 예술 이론도 보면 다 칸트가 거기서 나오는데 좀 무리가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칸트는 여러분 다 알죠? 우리 종신이니까 알아둬야 됩니다. 임시의 임마누엘 칸트, 종신. 아, 이 칸트 세 가지 비판이 있잖아요. 순수이성 비판, 실천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 세 가지 중에서 미학적인 이게 나오는 게 어디냐면 판단력 비판에서 나와요.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순수 미학하면 순수이성 비판에서 나올 것 같죠? 아니야. 판단력 비판. 판단력 비판이 실천이성 비판 다음에 판단력 비판이 마지막 판단의 가장 중요한 요소거든. 근데 저기서 이제 칸트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이제 여러분들께 쉽게 좀 알아듣게 쉽게 설명을 하면은,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뭘 판단할 때, 여러분 뭘 판단할 때, 이게 옳으냐, 그러냐, 뭐, 이런 걸 판단할 때, 그 판단의 방법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뭐 같아요? 규정적 판단입니다. 규정적 판단. 규정이 있는, 우리가 그냥 법만이 규정이 아니거든요. 살아가는데 다 우리가 규정대로 살아가잖아요. 아침 되면 아침 먹고, 점심 되면 점심 먹고, 다 그런 거죠. 어머니, 아버지, 존경하고, 자식들 사랑하고, 딱 인간, 그 규정이 있는, 그 규정적 판단. 예를 들면은, 이제 칸트는 그 이제 판사를 예를 들어서, 판사가 판결 내릴 때, 판단력 비판이니까. 이 사람이 죄가 있다 없다 판단할 때 제일 적용하는 게 뭡니까? 규정. 규정 뭡니까? 법이죠. 법에 따라서 이런 행위했다. 그거는 법 몇 조에 따라서 이렇다. 그럼 징역 얼마다. 무죄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으로 판단하다가 어느 날 판사가 좀 더 공부를 많이 하고 연륜이 생겨서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사건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들 살다 보면은, 둘이가 싸웠는데, 누가 옳으냐? 다 옳지요. 다 옳다는 말은 다 틀렸다는 말과도 통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규정만으로는 안 된다. 거기에서 반성적 판단을 이제 새로 생깁니다. 그 반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용어 자체가 반성해가지고 오해하지 말고 꼭 반성한다는 그런 우리 보통 이 세상을 보면 그게 아니라 규정으로서는 안 되는 모든 걸 다 포함하는 요소, 그게 반성적으로 판단을 칩시다. 그러면 그랬을 때 거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심미성이.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에서 이제 어떤 게 아름답다? 뭐 질, 형상, 질, 뭐 그 다음에 대소, 조건, 이래가지고 칸트가 막 그 칸트 이야기가 나와요.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그런 건 다 잊어버리고, 한마디로 말하면은 가장 아름다운 것은 뭐냐? 순고미. 그 뭐냐면은 아름다움으로서 진과 선을 다 포함한 아름다움. 그건 이해가 되죠? 진, 선, 미. 이건 이제 지금 망고의 진리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참되고 착하고 아름답다. 그럼 우리가 보통 말하면 참된 게 제일 먼저야. 진선미라카지 미스 코리아도 진이 제일 왕관이에요.
그 다음 선이고, 그 다음 미가 제일 꼴찌였거든. 근데 이걸 이제 칸트가 생각할 때는, 아, 진선이 있지만은 미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두 개를 미 안에 포함한다. 그게 뭐냐? 그게 숭고. 숭고 미에 이르면은 이게 다 판단되는 아름다움에 이른 거다. 이래 이제 본 겁니다. 알듯 말듯 하지요. 어떻게 예를 들면 되느냐 하면은, 이런 얘기하면 또 미투를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를 들 수 있는 게, 여자의 아름다움을 예를 들면 여러분 제일 쉽거든요, 이해하기가. 여자가 아주 아름다운데, 섹시한 미도 있고, 그 다음에 섹시한 건 또 좀 다른 야성미도 있고, 또 뭐 있어요? 여러분 아는 거 다 돼봐요. 우아미도 있고, 요새 보니까 우아득하면 법이 안 걸린다고 다 우아득한대요. 그러니까 사무실에 가서 뭐, 오늘 미스 아무개 뭐 아름다운 역 하면 걸린대요.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난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런 찬양을 좀 듣는 재미로 여자들도 살아야 되고, 남자도 그런 찬양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다 지금 못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런데, 그 요새 우아하다는 건 괜찮대요. 그 법이 안 걸린대요. 그 우아미도 있고, 그 다음에는 그런 걸 다 합친 걸로 숭고미를 상상해보자. 그럼 이건 내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래 생각해봐요. 아주 이쁘고 아기자기하고 막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석적으로 아주 매력적인 아름다움도 있고, 그 다음에는 숭고와, 원래 숭고는 그 고전미에서는 남자들에게 어울리는 거예요, 숭고미. 근데 그게 이제, 그 남자들에게 어울리는 게 아니라 여자들에게도 숭고미가 있다. 그래 봤을 때, 아름다움 안에 진선을 포함한 미. 그 무슨 말이냐면은, 섹시한 미만 가진 여자가 진과 선도 있느냐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이제 판단이 되죠. 그렇죠? 막 이래 이쁘게 그린 여자는 꼭 마음속에 도끼를 품고 일을 그르칠 때도 있어요. 그럼 숭고미를 가진 여자는 안 그렇거든요. 그것도 판단하는 것도 문제겠죠. 어쨌거나 그런 이론을 보면 약간 이해될 것 같죠. 안 돼도 할 수 없어요. 어쨌든 그런 거거든. 그래서 이걸 이제 용어로 하면은 목적 없는 한목적성. 이래 말한단 말이에요. 목적 없는 한목적성. 쉽게 말하면은 아름다운 그 자체만 됐지 쓸 걸 생각하지 마라. 그걸 나는 이제 이걸 비유할 때 그래 비유해요. 고래 청자. 원래 청자는 술잔이나 주전자나 그릇이나 뭐 꿀단지나 꽃 꼽는 거나 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목적이 있는 거죠. 목적이 없는 게 아니에요.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아름다운 그 청자 화병에다가 꽃을 꼽아 놓으니까 꽃보다 화병이 더 이쁘거든요. 이건 꽃 꼽기 아깝다. 꽃 빼내라. 화병 그대로 놔두자. 그게 청자란 말이죠. 그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청자는 목적 없어요. 목적 없는 한 목적. 그런데도 다 좋아해요. 더 비싸. 보통 꿀단지보다 더 비싸요. 이게 이제 내가 쉽게 여러분들 이해하죠. 그래도 이해되죠? 여기까지 이해 안 되면 그건 여러분 할 수 없어요. 그 순수 미학을 할 자격이 없어요. 자, 이래서 칸트는 이제 그렇게 목적 없는 한목적성, 그게 아름다운 순수 미학의 기본이다. 이걸 이제 되는데, 나는 이제 반론을 편다면은 이래요. 목적 없다는 그 자체도 이미 목적이에요. 그런 아름다움을 느끼고 보고, 아,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는 그 마음 속에는 이미 진선이 포함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정말 아름다움을 보는 눈이 있으면 진선이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 보는 눈도. 사람 보는 눈이 그냥, 사람 보는 눈이 제일 어려워요. 아무리 늙어도 사람은 못 봐요. 여러분, 가짜와 진짜 그 짝퉁과 그걸 다 판별할 줄 압니까? 그게 이제 바로 이런 겁니다. 심리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 건데, 실력 연애는 그게 아니고, 신뢰가 말한 중에 제일 유명한 말이 뭡니까? 아름다운 영혼이라는 거, 아름다운 영혼. 근데 그게
인간은 미적 교육에 관한 서한집이라는 저게 이제 신뢰미학의 기본이 되는 그 논문인데, 한번 딱 말한 그거예요. 신뢰는, 신뢰 자신은 굉장히 사회 비판적인 문학가거든요. 전부 역사극이고, 사회 비판하고, 혁명을 주장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낭만주의 극치를 가는 사람이야. 그런데 자기는 그런 문학을 하면서 자기의 미학 이론은 뭐냐? 순수 미학이에요. 왜 그랬느냐? 그 사회 비판 의식도 아름다운 영혼 하나면 다 된다. 일리가 있었죠?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영혼을, 인간의 영혼을 아름답게 딱 만들어주면은 그걸로 사회 비판, 정의감, 혁명 이게 다 하는 거지. 혁명 이걸 해가지고 뭐, 그건 안 된다. 아무리 혁명을 해도 혁명가 중에도 나쁜 놈 있고. 그렇잖아요. 아름다운 영혼 자체. 그러니까 순수미입니다. 신뢰가 주장하는 게. 미 인간성의 필요 조건. 인간성의 필요 조건으로 봐버려요. 유의할 때 유일하게 전적으로 인간이다. 참 좋은 말이잖아요. 여러분, 놀 때. 놀 때 여러분 잡념 없죠? 막 즐겁게 놀 때. 그렇게만 하면은 주름도 안 끼고, 늙지도 않고, 어? 병도 안 걸리고. 근데 그래도 돼요. 끝나고 나면 또 싸움하고. 또 그래. 또 유의하다가도 또 싸움 나고. 우리가 자유에 도달하는 것은 미를 통해서다. 필요가 인간을 사회 속으로 몰아넣고 이성이 인간 속에 사회적 원리를 심어준다 하더라도 아름다움만이 인간에게 사회적 성격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름다운 영혼, 아름다움을 보는 눈, 아름다운 마음가짐, 그거면은 다 된다.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술을 위한 예술, 교훈적, 윤리적 유연성에 배제한 미학적, 내향적 가치를 주장하는 것. 이 말을 처음 쓴 사람, 예술을 위한 예술, 프랑스 말로 라흐부흐라흐. 처음 한 사람은 구쟁이라는 사람, 구쟁. 저는 그 철학자예요, 철학자. 진 미선에 대하여. 그래도 저 사람이 저래 쓰려면 미자를 앞으로 넣어버려야 되는데, 그래도 진자를 넘겨서기는 좀 미안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선보다는 앞에 집어넣었어요. 아름다움이 중요하다고 주장한 거죠, 구쟁. 이 사람도 뭐 굉장히 일화가 많은 사람이에요. 해결하고 굉장히 친했던 사람입니다. 에드가 알란 포 나왔죠, 아까. 시를 쓸 때 아무 생각 없이 시만을 위해서 써라. 딴 거 생각하지 말고 시만을 위해서 써라. 그 말이 바로 문학을 위한 문학, 예술을 위한 예술하고 똑같죠. 수필을 위한 수필만 써라. 말이 돼요? 저래 말하면 안 돼요. 나는 무조건 인간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순수 미학이 이론적으로는 저래 나왔는데, 19세기 말에 그만 데카당으로 나와요. 데카당. 사회적으로 보면은, 프러시아 프랑스 전쟁, 여기 1870년, 71년이잖아요. 1870년이거든, 저 전쟁이. 그걸 치룸으로써 프랑스가 독일에 완전히 패배하거든요. 그리고 알사스 로렌 지방 뺏기고. 그런 허망함, 그런 속에서 예술이라는 게 뭐냐? 이러면서 세기 말사상, 팽드 세클. 그게 유행됩니다. 그래 하면서 그 당시 철학은 뭡니까? 실증주의. 오기스트 꽁트가 한 철학의 실증주의. 그 다음에는 유물론. 마르크스의 유물론. 그게 싫어요. 막 따지고 보면 싫어. 그게 이제 이런 걸 부추깁니다. 그 다음에는 기독교. 기독교도 싫어. 그 다음에는 예술에서 기교주의와 예술 지상주의. 이걸 지향한 겁니다. 기독교도 비판해요. 기독교도 막 뭐 따지고 하나님만 찾고 하는 것도 싫어요. 아름다움이 제일이지 뭐 하나님이냐 이렇게 각종 파생한 겁니다. 근데 이거 보면은 아까 나왔던 그 얘기예요. 유물론, 합리주의, 실증주의. 그 다음에 부르주아 사회와 자유민주주의. 자유주의적인 민주주의. 이게 다 싫어합니다. 그러면은
아름다움도 진짜 아름다움은 우리만이 누리는 거다. 부르주아들이 뭐 하는 게 천박해.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들은 그것도 천박해. 프롤레타리아들이 아름다워하는 것도. 귀족들 돈 벌어가지고 신는 부자들 천박해. 우리는 정신적인 귀족으로 우리만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거. 이게 유민주의 기본입니다. 이제 딱 감이 오죠. 여러분도 내가 말하니까 좀 그런 게 있죠. 매슈 아놀드라는 영국의 평론가가 속물주의라는 말이에요. 속물주의, 스노비즘, 혹은 필리스티니즘이라고, 고상한 말로는 필리스티니즘이라고 하는 건데, 속물주의가 있거든. 속물주의가 뭡니까? 뭐 옷 입는 거나 뭐 이래 보면은 좀 그런 게 있죠. 속물스러운 것부터, 그 다음 부자들이 무조건 비싼 거. 그것도 보면, 사실 그것도 속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지 않고 어디 가서 그냥 만 원짜리 입었는데도 아주 우아한 거 그런 게 있나? 어쨌든 뭐 그런 걸 말. 그러니까 딱 감이 오죠. 이제 그게 20세기 들어서면서 보헤미안이즘, 보헤미안적인 카운터 칼처는 반문화입니다. 반문화. 카운터라는 게 대항 칸한 반문화. 그다음에는 사회 질서를 리젝션 거부하는 거. 염세 사상. 철학도 저때 뭡니까? 쇼펜하우어가 등장하잖아요. 쇼펜하우어와 니체가 활동하던 철학이잖아요. 이런 게 이제 유미주의의 기본을 이룬 거다. 그러는데 이때 최고 유미주의, 내가 쭉 유미주의 이론을 찾아보니까 아직까지도 고띠에가 쓴 유미주의의 논문보다 명문은 없어요. 이건 아주 천한 명문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제 고띠에 글 읽어보게 되는데 고다파라 그래. 프랑스에서 고다파. 파르나시안이즘이라는 거거든. 파르나시안이즘. 파르나시안이즘, 파르나스 하는 거는 그 그리스 가면은 파르나스 산이 있어요. 그 시신들이 살았다는 우리 갔을 때 그 봤어요. 기억나죠? 별것도 아니에요. 뭐 별것도 아니고 잘생기지도 않았고 우리나라 설악산이나 그런 것보다 훨씬 못해요. 설악산 발바닥도 못 따라가. 근데 그런데도 그냥 파르나스 산 가니까 막 나도 굉장한 줄 알고 가서 보고 너무 실망했어요. 어쨌거나 거기에 신들이 산다고 프랑스 그 가보지도 않은 멋쟁이들이 그리스 가보지도 않은 바나스 산 가보지도 않은 것들이 아 우리는 고다파다 캐가줄랑 그 붙인 게 고다파 아, 고상하게 높이 논다 이거죠. 참 고사나워요. 그래 이 이즘이 바로 이 고띠에가 주장한 건데 이 고띠에를 발자크, 보드레르, 공쿠르, 형제, 프로베르, 에즈라 파운드, T.S. 에리엇, 헨리 제임스, 브루스, 오스카 와일드 다 좋아했어요. 왜? 사실 아름다움 앞에 다 좋잖아요. 나도 이제 나도 아름다움 당연히 좋아하고 유미주의 좋아하죠. 그런데 유미주의자는 아니에요. 왜? 아름다움을 좋아는 하지만은 그것만을 위해서 환장하지는 않아요. 이 사람들은 그것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 원래 화가 지망하다가 낭만주의 통해서 했는데 이 사람이 유명한 그겁니다. 빅토르 유고 에르나니 공연 때 벗집비 수자 위도 수자라는 건 그 비단 중에서도 왜 반짝반짝반짝 하더니 이렇게 수를 이렇게 뭐 이리로 몇 올 넣고 이리로 몇 올 넣고 하는 걸 달리 해가지고 하는 건데 여러분 그 나중에 찾아보세요. 응원대장 한 사람 유명하거든. 에르나니. 빅토르 유고의 연극입니다. 이거 기억나죠? 간단히 말하면은 한 여인을 두고 뒤에 나오나? 한 여인을 두고 왕과 한 처녀애를 두고 왕과 귀족과 산적이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가능해요? 이런 발상 자체가 이미 국가보안법 위반이죠. 어떻게 왕이 좋아하는 여자를 산적이 좋아해요. 물론 이제 산적은
그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이제 아버지가 처형됐기 때문에 아들이 산으로 들어갔다가 도둑이 돼가지고 의적이죠. 의적. 우리 지난주에 했던 홉스봄이 말했던 밴디트, 소셜 밴디트라는 의적이죠. 그러나 여러 가지. 그럼 이 여자 누가 좋아해야 돼요? 당연히 왕이 좋아해야 되죠. 왕을 제일 사랑해야 이게 고전주의거든. 고전주의는 왕이 다 합니다. 왕정을 지지하는 파들이야. 독재를 지지하는 파들이야. 그러거든. 근데 이 여자가 왕이 제일이 아니라 이 사람을 좋아해요. 이 둘이가 결혼하는 거거든. 그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1830년 2월 25일에 파리에서 공연을 했어요. 빅톨 유고가. 빅톨 유고가 참 간단히 벗죠. 어? 왕이 지배하는 프랑스에서 저런 연극을 하거든. 할 때 이 고띠가 응원되자 돼요. 이 빅톨 유고거든. 빅톨 유고 고향입니다. 야, 저기 참 또 가고 싶죠. 이정희 선생 또 가고 싶죠. 꼭 하회 마을 같아요. 이 생갑니다. 빅톨 유고. 우리가 같은 데입니다. 그건 다 빼고 애는 아닙니다. 도자 소리라는 처녀를 두고 에르난이라는 산적과 고메지라는 귀족과 돈 카를로스 왕이 연애하는데 결국 산적하고 연애해가지고 결혼하는 거. 결혼해가 성공 안 해요. 다 죽어요. 다 자살합니다. 그런 얘기를 생겼는데 어쨌든 저런 거야. 근데 이걸 할 때 이게 유명합니다. 이 얘기가. 1층에는 고전주의 지지자들, 위층은 낭만주의 지지자들이. 아니, 그걸 에르난이 처음 이제 빅톨 유고 딱 발표를 하니까 막 욕을 해요. 이게 말이 되느냐고. 그러는데 연극한다 하니까, 야, 저거 우리 깨부수자 해가지고는 1층은 그 당시 고전주의가 있고 낭만주의는 이제 싹이 틀 때예요. 빅톨 유고를 비롯한 그 뒤에 이런 사람들이. 싹을 틀 때야. 그러니까 낭만주의자들 이제 짓밟아 버리자. 이랬거든. 왜? 고전주의는 왕의 질서, 왕이 지배하는 질서를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성, 조화, 중용 이게 다 왕 정치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현실 유지. 낭만주의자들은 현실 떼부수는 거예요. 뭡니까? 혁명 지지야. 그러거든. 그러니까 고전주의자들 1층에 탁 앉아가지고 막 야유하는 거야. 휘파람 불고 막 물러가락하고 막 이러거든. 그, 이제, 2층에는 이제 지지파들이야. 거기에 고띠에가 응원대장이 돼요. 막 옷을 이상한 거, 아까 말했던 그런 색깔 나는 옷 입고, 막 이래가지고 막, 해가지고 막, 해가 압도적으로 이겨버려요. 그게 이제, 그래서 바로 이 연극 했날 2월 16일부터 프랑스는 낭만주의로 바뀌었다 하죠. 하룻밤에 그냥. 낭만주의를 바뀌었다고 할 정도로 유명한 드라마거든.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이게 고띠에가. 이런 고띠에가, 그러니까 빅톨 유고하고 아주 친하죠. 아주 친한데, 이게 연극입니다. 극장인데, 에르난이 저렇게 막, 지금도 이거 가끔 공연돼요. 통쾌하죠. 그랬는데, 이 고띠에가 나중에, 모팽양이라는 소설을 씁니다. 그 드라마 한 5년 뒤에 썼는데 이 소설이 유명한 게 아니고 소설은 별것도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소설은 뭐 그렇고 그런데 이 서문이 세계 문학사에서 유미주의를 예찬하는 최고 명산문. 내용은 그런 겁니다. 이 내용은 나라는 그 나중에는 시인 달베르를 밝혀줘요. 나라는 그 화자가 실비오라는 친구에게 편지를 보내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시대는 17세기. 나는 유미주의자. 이상적인 인상을 설명해요. 나는 모험을 좋아하지만 경우 아직 만난 적이 없는 영원한 여성. 나이는 26세. 내 힘으로 소파에서 침대로 여자를 바짝 들어 옮길 수 있는 그런 무게. 사람 남자 몸집에 따라 다 다르겠죠. 기운에 따라서. 몸매로 너무 작지는 않는 여인, 키는 입술이 닿을 정도,
그러면 이제 이래 안 숙여도 키스가 되고 이래 안 해도 키스가 되는 겁니다. 입술에 요 닿을 정도 몸매니 여자 몸매니 키가 요만큼 와야 돼요. 요 자기 그보다 그런 거. 금발 둥글고 작으면서도 꽉 졸라맨 가슴, 가느다란 손목을 가진 여인, 천반남은 색양이 물타는 황혼. 어때요? 유미주의자답죠? 저렇게 이제 발베리가 그런 여자를 만나려고 생각하고 있다 말이죠. 그랬는데 어느 모임에 가니까 로제트라는 부인이 있어요. 아름다운 여자야. 근데 이상형은 아니야. 근데 그냥 약간 마음이 좀 동했어요. 동해 있는데 그 여인에게 어느 날 말을 탄 아름다운 남성이 방문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를 좋아하는 아주 미남 남자가 등장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 남자 좋아하겠죠. 근데 내가 볼 때는 그 남자가 여자 같아요. 진짜 여자예요. 여자가 자기가 이제 이상적인 남자를 찾는데 남자가 여자로서 남자 보면 잘 모르겠고 자기가 남자로 행세해가지고 여자를 남자를 파악한 뒤에 지 애인을 삼겠다. 그래서 일부러 남장을 한 겁니다. 나중에 보면 그게 바로 누구냐? 그게 바로 모평양입니다. 모평양. 그래서 둘이 만나가지고 이제 연애한 얘기거든. 이제 딱 알겠죠. 이 얘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 얘기인데 소설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모델이 있어요. 도빈이 양이 도빈이라는 남자를 모델을 해가지고 그게 나중에 모평과 결혼했는데 뭐 그 얘기 모델 실제로 그 남녀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쓴 소설인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이 서문입니다. 이 서문이 얼마나 명문이냐. 그 당시 프랑스의 문예란이란 문예란은 모두 설교가 되어버렸다. 신문기자는 다들 설교자가 되어버렸다. 없는 것이, 없는 것이라곤 삭발한 머리와 로망칼라 뿐이다. 매일 비 내리는 설교 나날이 계속되고 있다. 비를 피하기 위해서 마차를 타고서야 외출하듯이 사람들은 설교를 피하기 위해서 술병과 파이프 가운데 앉아 팡타그루엘 읽고 또 읽는다. 팡타그루엘 알죠? 갈강투와 판타그루엘. 피와 문학 다음에 진능타운 문학이 나오고 사체 저장소와 도형장 추리소설들이죠. 도형장 저건 이제 사회소설들. 다음에는 부인의 침실과 육아가 나온다. 살인남 피로 물든 능마 다음에 방탕함으로 더러워진 능마가 나온다. 문장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 당시 뭐 문단과 신문 이걸 그냥 야유한 거죠. 남편은 늙고 못생겼으며 허약하다. 가발을 삐뚤게 쓰고 있으며 유행이 지난 옷을 입고 있다. 간통 상대는 언제나 젊고 잘생겼으며 출신이 좋아 적어도 후작쯤 된다. 비평가 여러분, 당신들은 시인이 될 수 없음을 여러분의 눈으로 확실하게 인정한 후에야 비로소 비평가가 되었을 것입니다. 비평가들 완전히 그냥 야유하는 거죠. 근데 저건 사실이거든요. 비평가가 뭐 왜 비평가 돼요? 시소설 못 써서 된 거거든. 시인이 아홉 명의 아름다운 후궁을 데리고 시의 정원을 산책하면서 커다란 초록빛 월계수 그늘에서 여유있게 장난치는 모습을 보는 비평가의 기분도 이와 마찬가지. 뭐냐, 황관이 왕의 향락을 보는 것하고 또 비슷할 거다. 말하자면 시인들이나 소설가는 막 즐기는데 비평가는 뭐 인기 없거든요. 아무리 유명한 비평가도 인기 없어요. 비평가들한테 그런 뭐 애독자 없어요. 그런 능력만 있다면 병넘어의 시인을 상처 주기 위해 큰 길을 돌을 집어던지고 싶은 기분이 드는 것도 전혀 무리가 아니다. 독일은 베르테를 아버지로 갖고 프랑스인 마농레스코를 어머니로 갖고 있는 연애소설. 그림이 모델을 따라하는 것이지 모델이 그림을 따라가지는 않는다. 문학이란 인류를 종합하고 역사상의 사건을 통해 신의 섭리에 의한 진보적인 관념의 계단을 따라 올라가는 것이다. 그런데 아무런 목적도 없고 한 시대의 장래의 비전을 제시하지도 않는 소설이나 시를 어떻게 쓸 마음이 나는가. 그게 아니다, 이 멍청이들아. 그런 게 아니란 말이다. 너희들은 바보 병신들이다. 책은 젤라틴이 들어가는 수프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요구절이 유명합니다. 쓸모없는 문학. 무목적성의 목절입니다. 젤라틴 만들지 못해. 한 권의 소설은 솔기 없는 구두가 아니며 한 편의 소네트는 자동 분무기가 아니고 한 편의 연극은 철도도 또 기본적으로 사회를 문명하고
인류를 진보 길 안에서 행운하게 만드는 그 어떤 것도 아니다. 쉽게 말하면은 숲 한 숟갈도 못 만든다. 아무리 명작이라도. 그 쓸모없다. 환열을 가지고 면모자를 만들 수 없으며 비유를 슬리퍼 대신 신을 수 없다. 대조법으로 우산으로 사용할 수 없고 유감스럽게도 얼룩덜룩한 운율을 조끼처럼 배에 둘 수도 없다. 시 없이 사느니 구두 없이 사는 편이 낫다. 아름다운 시. 아름다운 것 중에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꽃을 모두 없애버려도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전혀 고통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누가 꽃이 없이 없어지기를 바라겠는가? 나더러 장미를 버리라고 한다면 차라리 감자를 버리겠다. 내 생각에 양배추를 심기 위해 꽃밭에서 튤립을 뽑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공리주의조차 없을 것이다. 여러분 동의해요? 안 해요?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 말할 게 없어요. 둘 다 있어야 된다 하면 간단해요. 둘 다 있으면 되잖아. 왜 저렇게 극단적으로 나가요? 여자의 아름다움은 어디에 소용되는가? 여자의 신체가 의학적으로 결함이 없고 아이를 낳을 능력만 갖추고 있으면 경제학자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렇죠? 진정으로 아름다운 것들은 아무데도 쓸모가 없는 것들 뿐이다. 유용한 것들은 모두 추하다. 너무 심하죠? 왜냐하면 그것은 무엇인가의 필요 표현이기 때문이며 게다가 인간의 필요라는 것은 그 가련한 본능과 마찬가지로 역겹고 혐오스럽기 때문이다. 한 채의 집안에서 가장 유용한 장소는 화장실이 아닌가? 가장 유용한 거는. 어? 그 유용한 것 쓸데 없고 더럽고 추악하다 이거예요. 라파엘로의 진품이나 아름다운 여인, 예를 들어 카노바입니다. 조각가. 카노바의 모델이 된 보르게즈, 공주나 목욕하는 율리아 그리지의 나체를 보기 위해서라면 나는 프랑스 국민과 시민으로서 권리라도 기꺼이 버릴 것이다. 쾌락은 인생의 목적이며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유용한 것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이다. 신도 그러길 원하셨다. 그 증거로 신은 여자, 향수, 빛, 아름다운 꽃, 좋은 술, 건강한 말, 그레이하운드, 앙고라 고양이를 만드셨다. 또 신은 천사들에게 미덕을 가져라고 하지 않으시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았는가. 이곳에서는 내일 무료 입원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라 이거예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어때요? 명문이죠. 저 전문을 가만히, 내가 아마 강의하면서 전문을 저렇게 길게 인용한 건 처음일 거예요. 그냥 내 생각하고는 안 맞지만은 자기 주장을 쓰려면은 저런 레토릭으로 막 있으면은 설득력이 있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영국입니다. 영국은 라파엘 전파고, 라파엘 전파. 그 다음 도식적인. 내일 마지막 내일 이발을 해드립니다. 그건. 내일은 오지 않죠. 영원히. 내일 입안 해준다는 건 안 해준다는 얘기죠. 내일이 되면 다시 오늘 내일. 아니 꼭 그렇기보다는 긍정적으로 보면은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다 그냥 헌신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영국에는 러스킨 이 사람은 뭐 사회과학도 하고 많이 해요. 이 사람이 라파엘리스트들의 이론적인 기초가 되어줍니다.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회개혁론자이기도 하고. 근데 가장 유명한 게 참깨와 백합이 겁니다. 아주 묘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참깨는 아르비안 나에 나오는 거 알죠? 여인이라 참깨. 그 백합은 구약 아가서에 나오는 거고. 근데 이제 이 참깨와 백합 전체를 꿰뚫고 있는 건 뭐냐면은 유미주의입니다. 유미주의인데 유미주의 기준이 뭐냐? 지금 이제 페미니스트들이 들으면 또 막 욕하는 건데 여자는 여자다워야 아름답고 남자는 남자다워야 아름답다. 딱 구분해요. 평등이 아닙니다. 그 다음 월터 페이트 그 르네상스로 유명하죠. 르네상스 때 르네상스 화가를 가지고 막 다른 게 르네상스거든. 그러니까 월터 페이트는 여러분 이름 알죠? 이양아 수필에 보면은 월터 페이트의 산문 이런 거 나오죠. 월터 페이트. 그 바로 그 월터 페이트입니다. 르네상스 이걸 쓴 사람이거든. 모든 예술은 언제나 음악의 상태를 제공한다. 음악을 최고 아름다움으로 예술 중에서도
실제로 그렇죠. 작곡가들 보면 난 참 존경스러워요. 작곡가는 소설가나 시인보다 훨씬 위대해요. 천재들이야, 무조건. 그 다음에 오스카 와일드입니다.